오늘 상당히 추우셨죠. 내일은 북극 한파가 기세를 올리며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.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는데요.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함양과 합천, 하마는 내일 무려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 치겠고요. 대부분 지역 오늘보다도 3에서 8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. 내일은 바람도 더욱 강해지며 몸으로 와닿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. 내일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을 포함한 서부 내륙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. 서부 내륙을 제외 한 지역으로는 약간의 눈이 날리겠습니다. 조금 더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볼 텐데요. 동부 지역 내일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고 아침에는 김해가 영하 8도, 창원 영하 7도로 공기가 얼어붙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도 0에서 1도 선이 예상됩니다. 내일 산천과함면 거창은 아침에도 또 한낮에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. 내일 해상 활동은 피해 주셔야겠습니다. 모든 해상에서 물결이 상당히 높게 일겠고요. 동해남부 먼 바다로는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. 다음 주 매서운 환파는 살짝 누그러지겠지만 평년을 밑돌며 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